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열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상담까지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장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정말 에코프로 질주 하루 종일 시장이 떠들썩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4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60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된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있었던 코스닥 1.76% 오른 채로 914포인트 선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10선 오랜만에 보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등락이 갈렸다는 점 체크를 하고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냈습니다. 기관이 3,315억 원어치 팔아냈고 외국인이 1,561억 원어치 팔아낸 반면 개인이 홀로 4,773억 원어치 사들여줬지만 지수 방어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와줬습니다. 4,924억 원어치 사들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78억 원어치, 기관은 1,318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시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11.91% 오르면서 100만 원이 뭔가요? 지금 111만 8천 원의 마감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또다시 급등하면서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에코프로 100만 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을 훨씬 호가하면서 코스닥 대장주로서 등급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6% 넘게 급등하면서 32만 5,500원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누르고 코스닥 총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는 등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1부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 그룹주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센터를 차지했던 포스코 퓨처엔 오늘 13.23% 오르면서 45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양극재 사업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실 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해 주시는 이무학 반장님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자리만 지금 바꾼 느낌인데. 네, 자리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새롭네요. 네, 우리 이무학 반장님과 함께할 예정인데 반장님, 오늘 네. 시장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 장은 뭐 역시 국내 주식의 밈화. 밈화. 밈 주식화. 그러니까 밈이라는 게 미국에서 좀 유행했었던 용어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게 당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미국은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요. 막 800%, 1000%까지 올라갔었던 이러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퍼졌던 주식들. 물론 지금은 처참하게 뭉개져 있지만 그런 주식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그냥 뭐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품이다. 슈퍼버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 쪽의 성장성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괴리가 좀 커져 있는 상황. 그래서 모두가 좀 분석 불가 말 그대로 에코프로가 없는 사람들을 뭐 포모 증후군에 뭐 지금 시달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뭐 저같이 주식을 연구하고 좀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애널들은 약간 좀 회의를 느끼죠. 그럼 연구해서 뭐 하나? 포기. 에코프로만 있었으면 될 것을. 네, 그래서 자 주식에서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네, 그렇죠. 분석이 안 되는 주식이 지금 뭐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앞으로도 지금 구간에서는 에코프로를 살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신 다른 종목 해도요. 수익률 잘 나잖아요. 그럼요. 에코프로 뭐 집가집게 오늘 10%밖에 더 올랐어요. 네, 다른 종목들 오늘 보시면 뭐 30%, 40% 우리 종목들
얼마나 잘 갑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 다 또 오늘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네. 증후군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는 또 우리 갈 길 열심히 한 시간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일 힘든 게 이렇게 에코프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무기력이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무기력증을 좀 탈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는 게 좀 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혹은 반장님하고 불러주시면 해당 링크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인데 같은 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반장님과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채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저희 반장님이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도 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연회까지 준비를 주셨다고 해요. 토요일 오후 1시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때 들어가면 어떤 내용 듣나요, 반장님? 네, 우리 온라인 강연회는 오랜만에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익률 대회 시즌 3를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뭐 아셨겠지만 시즌 1 준우승자, 두 번 지난주는 뭐 시즌 2 준우승자 방영했는데 이번 주는 1, 2 우승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상반기의 수익률 대회도 대회지만 이제 하반기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7월부터 이어지는 이 시장의 이 양극화 현상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네, 방송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까지도 조금 좀 강하게. 제가 비방용을 봤잖아요. 네. 정말 가감 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감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하지만. 네,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 굉장히 급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못 잡는 거 보면 좀 굉장히 답답해요. 왜 저렇게 하고 계시지? 네, 똑같은 실수를 왜 계속 반복하지? 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오고 계속 백스텝만 거듭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지, 여러분들의 이 주식에 뭐 와서 뭐 또 어떤 종목이 있죠? 뭐 어떤 종목 수익 났죠?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이 주식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또 자세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뭐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 뭐 3시 이때까지만 진행을 할 거니까 들어오셔서 뭐 또 많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축제니까 좋은 네. 마음으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 강연회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저 이무학 반장님의 비방용 모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가감 없이 얘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시작이 됐는데 난 아직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다 하시는 분들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익률 대결 시즌3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시즌 1, 2의 우승자의 또 온라인 강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그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비결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뭐 어차피 오늘 스트레스 말해봤자 뭐 열받는 얘기니까요. 방향을 좀 봅시다. 그래도 또 물은 흐르게 마련이죠, 그죠? 물줄기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음 미국 증시만 좀 무난하다면 또 국한돼 있었던 또 뚝이 터지면 다른 데로 또 물이 스며드는 또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큰 방향부터 물줄기가 이어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 야 정말 뭐 나스닥도 멋지죠. 신고가를 경신을 멋지게 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미국도 다우보다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훨씬 세죠, 그죠? 나스닥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마치 반도체 전기차주들의 끝없는 질주와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뭐 작년부터 이어지지만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을 인하는 올해는 안 할 것 같고요. 인상을 언제 그만둘 거야가 가장 궁금하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거 네, CPI,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CPI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죠? 낮게 나왔다. 3.1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2 나오면 대박이다. 말씀드리면 아깝게 이제 3.0 나왔습니다. 3.0 나와서 예상치보다도 하회했네. 자, 그럼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시장의 눈높이보다도 물가가 잘 잡히는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게 시장과의 불협화음이죠. 그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렇게 CPI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없어요. 그죠? 달러 수호신이라 그랬죠. 그죠? 달러가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다시 시장에서는 연준의 역할이 좀 길을 잃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패드워치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얼마만큼 퍼센테이지 몇 대 몇으로 이길 거야? 누가 이길 거야? 스포츠 경기 맞추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를 점치는 패드워치에서 7월 이후에 7월은 거의 100%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근데 7월 이후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CPI가 나오고 나서 20%에서 14% 낮아졌습니다. 14%로. 그러니까 주가가 오이쿠 나이스 연준 너희 이제 금리 못 올려. 아무리 연준 의장이 나오고 뭐 여는 총재가 나와서 뭐 우리가 연내에는 금리 두 번 인상을 할 것이고 가능성이 있고 뭐 하지만 시장은 뭐라 그래요? 응, 아니야. CPI가 이런데 니네가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시장을 이제 안 믿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표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강한 흐름 봤을 때는 7월 달만 잘 지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도 애플 지금 차트인데요. 굉장히 좋죠. 그죠? 애플 중심 말씀 애플 중심 나스닥의 기둥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삼성전자 10개 갖고 있는 애플 삼성전자 10배. 애플 여전히 신고가라에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CPU 아님 GPU가 정말 챗GPT의 가장 큰 수혜가 됐죠. 그죠? 여기 뭐라 그랬어? 바디 점프. 오! 점프. 그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점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 이렇게 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폴짝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엔비디아. 와, 개구리 같죠. 그죠? 굉장히 탄력이 좋은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하고 엔비디아가 중심에서 좌 엔비디아, 우 테슬라. 우 테슬라는 또 자, 어때요? 굉장히 주가 강하죠. 이번 주에 하나 테슬라는 건너야 될 높은 벽이 있습니다. 어닝, 네, 실적 발표죠. 그래서 이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여전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일단 이번 주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네, 테슬라. 테슬라 이겁니다. 넷플릭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ASML 뭐 슈퍼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테슬라 우쪽 그죠? 엔비디아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쪽 테슬라가 과연 수요일 날 어떻게 방향을 보여줄 것인지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로 노출로 그죠?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야만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와,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가 끝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네요. 그러면 제로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럼 2차전지 에코프로의 조정이 빌미가 될 수 있고 지금 밈화에 다 있는 거품이 껴있는 2차전지주들의 주가에 급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번 주의 변동성 오늘 에코프로가 다 끌어올려놓은 시장이 과연 수요일 날 소잡기 전에 물 먹은 것인지 그죠? 소잡기 전에 물 먹인다. 그러니까 급락을 앞두고 한번 강하게 대차게 한번 뻗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테슬라의 또 다른 퀀텀 점프가 이 시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정말 극과 극의 이날은 시장이 그냥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대차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올라가거나 뭐 대차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약간 좀 이 부비트랙 여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는 지뢰가 깔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에서는 그러면 내일이죠.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미국 장에서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주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전기차주들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QR코드 보이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 주는 제가 평안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지난주야 뭐 별일 있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목요일 수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목은 2차전지 테슬라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날은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그리고 이것만 잘 지나면 뭐 없어요.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왜 더 중요하냐면 이번 달 25일, 26일이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기간일까요? 우리 앵커님 기습 질문입니다. 무슨 네. 기간일까요? 지금이요? 이번 주 이거 이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아무것도 힌트를 주지 않는. 네. 네. 연준 의서 이 발언이나 어디 의회나 아니면 어디 뭐 심포지엄을 가더라도 입 닫고 있어. 아무도 힌트를 안 주죠. 네. 그 입 다물라. 이게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준에서는 아무런 힌트를 25일까지 못 줘요. 더 테슬라 실적에 눈이 시선이 쏠리겠죠. 19일이죠. 그렇죠? 네. 네. 연준 금리보다도 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이번 주 수목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익 아까 잠깐 좀 봤었잖아요. 네. 좀 봤었는데 오늘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오늘 봤던 종목 중에 있나요? 지난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했어요. 아. 시간 관계를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장전에 노랑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네, 종목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도 오늘도 제가 한 네 종목 갖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꼭 노랑톡방에 오셔서 어떠한 종목인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라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랑톡방에 계셨던 분은 아시죠, 그죠? 카메라 자동화 장비.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 카메라 라이다 이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 전장 이용 카메라 밸류체인을 말씀 좀 드렸죠. 얘가 마장 생태계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거죠. 그죠? 플랑크톤을 이제 먹고 그걸 누가 잡아먹고 해서 이제 최상위 포식자한테 가는 것처럼 얘가 이 장비가 카메라 제조사한테 가. 얘가 장비를 만들어야 이게 제조사한테 가는 겁니다. 제조사, 뭐 나무가 캠시스, 세코닉스, LG 이노텍, 파트론, 자화전자, 코아시아 이런 기업한테 가는 얘가 만들어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LG전자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현대차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소프트웨어, 뭐 완성차, OEM까지 가는 거죠. 그죠? 생태계 밸류체인의 가장 하단에 있는 네, 플랑크톤 같은 얘가 만들어야 이 장비를 만들어야만 이렇게 밸류체인이 이어진다라는 종목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장 카메라 출하량 말씀 좀 드렸죠. 이게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 지금 주차 혹시 자율주행이 혼자 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게 몇 단계냐면 3단계예요. 3단계. 내가 내렸는데 차가 띠디디디디디 해서 딱 나는 내렸는데 차 혼자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게 3단계입니다. 5단계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냥 차에서 뭐 TV 보고 뭐 넷플릭스 봐도 그냥 차가 지금 우리는 아직 안 됐지만 테슬라에서 많이 가까워 있죠. 그죠? 아무튼 레벨 3단계에서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카메라가 레벨 0.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 차가 0이라고 한다면 한 대라고 한다면 2대, 7대, 12대 벌써 퀀텀으로 갔죠. 그죠? 나중에는 20대까지 올라갑니다.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센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일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ASP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죠? 개당 평가 단가입니다. 그죠?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브이잉 카메라 센싱 카메라로 바뀌면서부터 고화소화 광각화되고 이게 어때요? 30달러에서 47달러로. 그죠? 한 40% 이상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종목 뭐였어요? 자율주행 진행을 대표하는 수혜주다. 자율주행 라이다 분야 수혜주다. 뭐 거의 뭐 어워드 수상처럼 그죠? 최다 수상처럼 자율주행 센서 다변화죠. 실적이 영업이익 1094% 증가. 아, 52억 퀀텀 점프 창사일인 사상 최대 실적. 키워드만 뽑아보면 뭐 거의 챔피언이죠. 그죠? 이런 챔피언. 제가 왜 이거를 차트를 말씀 안 드렸냐면 지난주에는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안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안 나왔는데 워낙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고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주는 차트를 무시하고 갑니다. 실적주는 차트 무시. 꼭 막 양봉이 모이고 제가 좋아하는 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뭐 이평선이 정배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실적주만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점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냥 30%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실적주들 계속 이번 8월 15일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언제든 이렇게 점프 황 뛰어버릴 수 있는 이게 올라갈 차트예요. 이게 음봉 세 개가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지. 저도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기관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기관도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지. 주가가 뻥 치고 올라가는 퓨런티어였습니다. 그죠? 좋은 수익들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업체 이 종목 아까도 뭐 포인트를 잡아드렸지만 실적 실적 자동차 부품주들 이번에도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500억 130% 증가하면서 이번 자동차주들은 1분기 때도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게 영업 이익률. 자동차주들은 매출은 다 높아요. 매출은 볼륨은 이만해요. 근데 영업 이익이 이익률이 한 5%대 미만. 그러니까 수익성 굉장히 좀 안 좋죠.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볼륨으로만 싸우는 경쟁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영업이익률이 9%, 10%를 넘겨주는 순간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야, 이거 되는구나. 현대차, 기아차가 이 부품업체들, 하청업체들 막 이 고름 짜서 자기네들만 실적을 채운 게 아니라 같이 좋아졌구나. 이게 업황이 좋아진 거거든요. 저는 2분기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이 종목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필러 부품 수주를 했느냐 조회공 시 답변 체결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진행은 해왔습니다. 뭐예요? 보통 다 조회공 시 답변은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기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다 거기다 피해버려요. 슬쩍. 왜? 만약에 맞다고 했는데 아니던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던가 둘 다 벌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벌점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벌점 맞을 일 있나요? 쓱 피해버리죠. 우리는 주가를 보면서 그런 걸 유추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누웠어야지 아니면 여기서 기었어야지. 뭐야? 왜 다시 오는 거야? 왜? 실적 좋잖아요.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실적도 좋아. 아니 말지.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실적으로라도 가겠지, 그죠?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포인트 이런 때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때 말씀드렸죠. 2주 만에 주가 47%. 에코프로 부러워할 필요 있나요? 그죠? 에코프로 안 해도 2주 만에 에코프로 2주 만에 47% 갔어요. 이제 올해 물론 에코프로가 한 7배, 8배 갔지만 2주 만에 에코프로도 50%는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현이와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수익 내줄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하나 기술이었죠. 그죠? 턴키 방식. 이제 외우셨죠? 턴키 일괄 수주 방식. 턴키 방식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이 동성화 인텍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현대건설 이런 거는 배드 공시. 우리가 엠바고 이게 하나 기술의 공시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눈에 딱 스캔해서 머리에 탁 입력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주도 업종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공급 계약 해야겠죠? 그죠? 두 번째 업종 주도 업종인가?
두 번째 공급 계약, 매출 계약. 최근은 언제? 작년 대비, 작년 전체 매출 대비 이번 공시 계약이 몇 프로인 거야? 최소 50% 이상. 최소 미니멈. 네, 최소 50%. 지금 150% 했어요. 150%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세 번째 누구야? 계약 상대방 누구야?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들, 애플이 난리 났겠죠. 뭐 테슬라 더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얘는 엠바고, 엠바고라 그랬죠. 엠바고 없어요. 비밀 유지. 주식은 비밀 유지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상상의 나라를 펼칩니다. 주식은 신비로워야 돼요, 그죠? 아는 순간 별로 재미 없어요. 그래서 테마를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모를 때 올라갔다가 모두 다 알면 내려온다 그랬죠. 테마주는, 그죠? 그래서 엠바고. 오케이. 세 번째 누구인가? 오, 자, 네 번째 공급 계약 기간 얼마야? 이게 500%면 뭐예요? 공급 계약 기간이 와 50%도 대박인데 500% 했대. 500% 전년 동기 대비 500% 했대. 근데 계약 기간이 20년이야. 20년 건설 수주가 이런 게 많아요. 건설 수주가 20년 이래버리면 뭐해? 500%를 20으로 나눠야 돼요. 20년을 해야 되니까 500%라고 해봐야. 그러면 얼마요? 20한 5%? 그러면 땡이잖아. 5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네 가지 하나 둘 누구인가 계약 기간 이 네 개 정석입니다. 정석 주가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윗꼬리를 달아도 이거 대로 노출이다? 아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주가 어떻게 가요? 우리가 이런 때 매수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여기서 은봉에서 속지 말자. 이 은봉. 속임수 은봉이다. 이거. 속임수다. 거래가 없다. 속임수 은봉이야. 그냥 가. 그냥 가. 5일선. 그냥 타고 45% 내도. 이 공급 계약 기간만 우리가 판단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면 2주일 사이에 40%, 50%짜리 1년에 몇 번이든 먹을 수 있어요. 나오기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만 외우셨으면 무조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또 속으면 안 되겠죠. 네 가지를 외웠으니까 다른 거에 공급계약이 뭐 20년짜리야. 아이 뭐야 이거. 20년을 언제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네 가지 절대적인 공급계약 체결 공시였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갔었던 인공지능 의료기기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21선에서 눌림목 타고 있습니다. 적수 한 명입니다. 기관이 샀다가 기관이 다시 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오늘부터 올라왔어요. 이제 차트 여기였습니다. 아, JLK였죠. 그죠? 이거, 와, 이게 21선을 찍고 가요.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96.8%. 한 달 만에 100% 조금 못 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루닉보다 탄력이 더 좋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수익률들. 제가, 에코프로만 종목이 아닙니다. 그죠, 앵커님? 그럼요. 네, 우리 종목들 이렇게 수익 확실하게 뽑아줄 수 있는 종목. 네, 오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만 종목이 아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률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원 어디서 오는지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그 이상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어디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입장 가능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장님 혹은 이무학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송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그 다음 타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1부 때 히든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은 우리가 시간 강의상 일단 네 그거는 그죠? 네 아시니까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네. 보셨을 테니까요. 네. 하나만 더 애들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아까 봤잖아요. DDR5와 관련해서 자, 하나 네, 더. 자, 이 종목 9년 연속 현금 배당해주고 있어요.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이 자사주 10% 대규모 소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상장 발행 주식 총수가 3,140만 주인데 300만 주를 태워버립니다. 소각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사주를. 자사주가 어떤 개념이냐면 잠재적인 오버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자사주를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자사주를 받아다가 바로 때려버려요, 시장에.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팔진 않게, 언제 팔지 모르는, 그래서 잠재적 오버행 물량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도 10% 발행 총수의 10%나. 아, 이거는 정말 자본 감소 없는 이익 소각.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이때. 야, 정말 멋있는 기업. 화끈한 기업이다. 네. 배당 9년 연속 배당 앞으로 안 줘도 된다. 나 이 배당 안 받겠다. 더 태워줘라. 자사주가 더 없기도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정말 멋진 소각을 해줬고요.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만약 이 종목이 앞으로 종목이 40% 50% 올라가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거를 또 들고 나올게요. 이게 착한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요. 착한 오뚜기가 라면 업체에선 제일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가격 올릴 때 같이 올려야죠. 왜 안 올리고 있어요? 소비자를, 나라를 위한다고요? 나라는 정부가 위하면 되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의 배분입니다. 주주들한테. 그죠? 이런 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주주들한테 선물을, 배당을 주잖아요. 자사주를 소각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 지금 저는 반드시, 예, 좋은, 권선지각. 예. 나중에 아주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주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무너진다면 얘도 뭐 같이 못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이 고점 매물이요. 아, 정말 너무 쉽게 뚫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니까요. 주주들을 위한 기업이니까요. 주주들과 소통하는 기업이니까요. 아, 좋은 수익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누런 톡방에서 매수하실 말씀을 9시에 드릴 테니까 바로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바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늦어요. 이런 종목들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소성로 종목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빠는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 기술의 턴키 방식처럼 얘도 2차 전지 소성 과정에서 턴키 방식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일괄 수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 주가가요. 여기서 한번 21선 2차 골든 클래스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한번 올렸다가 실패. 다시 2차 대신에 저점은 높아져야 된다. 예, 저점은 높아져야 된다. 저점이 높아지지 않으면 1차 보세요. 여기 1차 상승 파동 때처럼 저점이 안 높아지면 깨지죠. 이건 실패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건 실패예요. 이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거, 여기서는 말씀을 안, 쌍바닥은 저는 안 좋아해요. 쌍바닥은 안 노립니다. 쌍바닥은 저는 깨지라고 있는 쌍바닥이라고 해요. 저는 저점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점은 누구나 높일 수 있어도 윗꼬리는 저점은 종목의 주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 B, 항상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 좋아,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도 1차, 2차 골든 크로스 21선을 두 번째 돌파해서 지금 안착을 딱 해줬죠. 그죠?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한 6%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예, 2차 전지니까요. 장비단이니까요. 예, 하나 기술처럼 팩트 있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얘도 충분히 수주장고 충분하고요. 소성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러면 14% 남았죠? 6% 올라갔으니까, 지난주에 보고 접근하신 분들 벌써 6%입니다. 14%만 더 먹자고요. 또는 지금 내일 들어가셔도 14%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20%는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네이스테틱 필러 제품도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어리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주 제가 많이 갖고 나올게요. 실적이 너무 좋다. 필러 쪽,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GS 메디칼, 뭐 클리시스, 루트로닉,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루다 이런 종목도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저는 이제는 그쪽 종목들보다는 이쪽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왜? 조금 덜 올랐어요. 얘네들이. 필러 쪽. 그래서 너네만 있어? 에스테틱 의료 장비만 있어? 보톡스 필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특이한 게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집 밖으로 안 나갔는데도 영업이익이 안 줄었어요. 우리 코로나 한참이던 2020년, 2021년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때도 잘했는데 지금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실적이 100%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 OP 마진 추이가 2020년, 2022년, 코로나 때도 버텼잖아요. 이제 빵빵빵빵빵 치고 나갈 마진율 30%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야 이거는 추세 상승의 정석. 한번 매수를 하면 팔 새가 없어요. 팔 이유가 없어요. 매수를 했는데 21선이 깨지던가 매수를 했는데 직전 고점에 실패했다던가 매수를 했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다던가 매도에 기술적으로 신호들이 있잖아요. 매도의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든 매도의 신호가 없어요. 그냥 추세를 타고 그냥 각도도 똑같아요. 상승 각도, 하락 각도가. 그냥 각도가 그냥 완전 각목 하나 그냥 비스듬히 세우는 것처럼 정석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완전 베스트 드라이빙. 예, 과속하지 않고 차선 옮겨다니지 않고 아주 그냥 정속 주행으로 갑니다. 이런 주식들은 어디까지 가요? 모르죠. 어디까지 갈지는. 그죠? 이 커브를 안 뚫고 그냥 사고 없이 그냥 가겠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말씀 좀 드렸고 여기서도 말씀 드렸고 여기서 말씀 드렸고 지금 또 말씀 좀 드리지만 어디서 보더라도 또 여러분들 또 신고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왜? 지금 오늘 뭐야? 신고가였어? 라고 하실 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가요. 제가 이 종목 항상 말씀 좀 드리죠. 다음 주 여기 쓸걸요? 다음 주 여기 쓸걸요? 다음 주. 잊혀질만 하면 갖고 올게요. 이번 실적 발표하면 또 발표된 대로 또 갖고 올게요. 그죠? 그래서 필러, 남은 거, 지금 다른 거는 좀 부담이에요. 루트로닉도 지금 공개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JCC도 또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 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올해 이번 2분기는 가보자. 에스테틱에서는 요놈 여러분들 탑픽으로 정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보셔서 내용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세하게 노란톡 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 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가지고 있습니다. 26,550원에 5% 들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80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큐브엔터를 또 우리 임학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쭤보셨어요. 네. 해당 종목 26,500원 정도 사셨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26,500원이시면 차트 잠깐 보시면 우리가 접근한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 딱 매매하시는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좀 아쉬움이 남네요. 도난톡방에서 좀 문의하시고 하셨으면 제가 조금 더 실제로 주가 올라갔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좀 다 밀리고 나서 주가가 문의를 주셨으니 또 거기에 맞게 또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여자아이들에 대한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제 이 콘서트와 관련한 일정들은 변함이 없어요. 변수는 없습니다. 실적도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시장이에요. 자,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 그랬죠. 상승 종목 전체 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한 600개 정도 안 된다. 하락 종목 수 그죠? 1,800개 정도 그죠? 하락 종목이 3배 가까이 많다. 오늘만요? 아니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장은 계속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혼자 다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엔터주들 지금 다 안 갑니다. 아, 하이브도 그렇고 JYPSM, 아, YG 실적이 안 좋아서 또는 큐브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빠질까요? 아니요. 시장의 모든 수급이 다 지금 한 종목에 밈화돼서 주가가 지금 말 그대로 시세를 뽑아내고 있어요.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버블이 성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모여있는 독이 터져야 다른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매기가 돌아갈 때 수혜를 다시 이룰 수 있는 업종 내지는 종목 큐브엔터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큐브엔터 종목이 잘못됐다 또는 우리 시청자분이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누나톡방에 좀 대응을 저한테 제가 했던 종목이니까 좀 문의해 주셨으면 즉각 대응을 좀 말씀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첨언하자면 괜찮아요. 지금 워낙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아니면 다 요 모양이에요. 게임주, 엔터주, 뭐 미디어주, 콘텐츠주 다 엎드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100만 년, 이제 뭐 100년 만년 에코프로만 올라갈 거고 에코프로가 뭐 1,000만 원까지 가겠어요? 그죠?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비정상화는 반드시 정상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큐브엔터 보유하시고요. 종목 탓 없습니다. 시장 탓이니까 또 좋은 기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큐브엔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3,99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만약에 3,990원에 갖고 계시면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그러니까 요새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신소재 또는 2차전지 뭐 리튬 이런 그 말 그대로 좀 버프 받는 영역들의 시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찬가지 또 에코프로의 질주, 독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뭐 관련해서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급등한 거에 비해서 제가 보통 이런 종목들 보면 위험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에코프로가 지금 워낙 먼 길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끊임없이 잠깐 보시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금양 있잖아요. 리튬에서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금양이 또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세비캠 정말 갑자기 또 한 15% 20%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크리스 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종목이 분명히 리스클리한데 매도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느 날 또 갑자기 20% 치고 올라오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금양처럼 치고 올라와 버릴까 봐 참 시장이 그래서 난해합니다. 분명히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 실적 발표를 두려워해야 하고 또 저는 객관적으로는 좀 매도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매도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매수가가 4,000원이시면 글쎄요. 한 번에 기회는 주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이 완전 뭐 거의 버블판이니까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면 감사합니다. 즉각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면 빠르게 빠져나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반장님, 피롭틱스 가지고 있습니다. 13,799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피롭틱스 오늘 마감가가 12,640원입니다. 손실 중이시고요. 해당 종목 만약에 13,799원에 좀 공략을 하셨으면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볼까요? 피롭톡스는 일단 필에너지가 상장, 그러니까 이 자회사발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피롭톡스는 그러니까 주식을 약간 생리를 좀 잘 모르시면서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피롭톡스는 일단 카메라 부품단의 종목이라 2차전지 필에너지 상장으로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필에너지 상장하는 14일 당일날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저앉은 상황이죠. 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피에너지가 다시 상장을 철회하고 피롭톡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상장 무효. 나 다시 엄마 뱃속으로 갈게요. 태어난 아기가. 가능한 일입니까? 아, 불가능하죠.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피롭톡스가 그러면 상승하기 위한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 피에너지가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주 주식의 기본을 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피롭톡스는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모멘텀이 사라졌습니다. 올라갈 단 하나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종목을 올라가기에는 성장성이 혼자는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롭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만나보죠. 후성 가지고 있습니다. 21,755원에 1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후성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당 종목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후성 일단 2차전지 전해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쪽은 뭐 워낙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갔고요. 음극재 쪽은 뭐 일단은 흑연 계열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좀 많았고 또는 지금 보시면 뭐 분리막 이쪽 종목들 SKIE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작년 지난달부터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전해질 쪽 종목들, 첨가제 쪽, 첨보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순환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줄이 일단 먹고 나 배식해보셨죠, 그죠? 일단은 저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밥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가는 봐야죠. 가서 밥이 없으면 못 먹더라도 일단은 줄을 섰으니까요. 지금 배식판이 돌고는 있으니까 줄이 끊기진 않았어요. 지금 분리막까지는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해질 첨가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보세요. 혹시 갔는데 밥이 이제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순환매가 끊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마지막 주자들 배식판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후성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차전지주들 전해질 때까지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바퀴 마지막 지금 배식판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가 2만 1천 원이시면 너무 높은데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얘가 2만 1천 원이시면 얘가 대장주가 돼야 되는데 전해질 쪽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마지막 주자잖아요. 마지막 주자는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매수 주가는 잊으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 한 16,000원, 17,000원 라인 잡고 버텀만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까지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일시정지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줄 정리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의 추세 복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짚어드렸고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주들 전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실적 좋은 하반기 유망주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